자, 20번. 자, Bearing differences라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차이의 가치를 두는 것. 차이의 가치를 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차이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차이들. 이걸 이제 부가 설명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짝대기 내용은 결국은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차이가 됐든, 감정적인 차이가 됐든, 심리적인 차이가 됐든,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차이에 가치를 두는 것은 is the essence of synergy입니다. 아마 이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시너지 큰 거. 이거 외래어로도 시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굳이 뭐 우리말로 해석을 할것 같으면은 뭔가 조금 힘이 막확더 생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시너지의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게임은 끝났다. 일단은 끝났어. 자, 그런 데서 가볼게요. And the key to valuing. 핵심 요소. 뭐에? 그러한 차이점들의 가치를 두는 핵심 요소는 바로 to realize. 깨닫는 것입니다. 뭐를 깨닫는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말이 조금 이제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태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있는 그대로가 아닌 상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다 같이 세상을 공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본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러한 차이점의 가치를 두는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요. 내가 좀 해석을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같은 말이에요. 그냥. As it is라고 하게 되면 저 세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they어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think you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왜 여러분들은 원하겠는가? 차이의 가치를 두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거라면 왜 차이점을 두려고 얘기하겠느냐? 누구나 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You believe that.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Everyone else. 모든 사람은 is buried by the unimportant details 하니까 중요치 않은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묻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동안에 While you see the larger picture. 여러분들이 좀더큰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에 뭔가 중요치 않은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묻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그때에 여러분은 결코 효과적으로 인터디펜던트를 하지 못할 것이래요. 인터디펜던트가 무슨 뜻이야? 자, 보세요. 디펜던트 무슨 뜻이고? 개소리 하신다. 의존하는. 의존하는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럼 인디펜던트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의존의 반대니까 독립적인이죠. 근데 우리가 인터디펜던트는 인터는 서로 상호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또 무슨 뜻이야? 상호간의 의존. 그렇지, 상호의존적인이 뜻이에요. 상호의존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호의존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고 심지어는 독립적으로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별성 자체가 존중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뭔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져야 된대요. 뭐를요? Humility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단어 찾는 사람 얘기해라. Humility 무슨 뜻이고? 인류 구축이라고 하죠. 겸손. 겸손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verence를 가져야 된대요. Reverence. 곧 두시면 됩니다. 곧 두시면 됩니다. 예. 아, 곧 놔두시면 됩니다. 아, 예. 일단 놔둘게요. 예. 그래서 레버런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경외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경외심? To recognize your own perceptual limitations.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 인식하고자 하는 경외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 appreciate the rich resources. 그러니까 풍부한 어떤 자원들, 뭐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원들을 인정하는 겸손과 경외심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는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지. 즉 다양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함께 with the hearts and minds of other human beings 다른 인간들의 어떤 마음과 정신과 함께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 풍부한 자원들을 이용하는 즉 그래서 그러한 겸손과 경외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value the differences 차이점의 가치를 두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차이점들이 결국은 뭐 해줄 거기 때문에 더 해줄 거기 때문에 당신의 지식을 더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이해를 더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이 보편적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면서 나도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네 라는 것을 하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나타내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오답 체크할게요. 이거 틀린 사람 누구야? 자, 병준이 몇 번 했습니까? 4번이요. 4번이요. 승원이요? 5번. 안 들려 뭐라고? 5번. 5번이요? 채님 몇 번 했어? 4번. 4번이요. 자, 보세요. 아야. 1번.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신념을 굽히지 마라. 일단 이 소리가 나왔다.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잘못된 의견을 가졌을 때 과감하게 반박해라. 반박이란 말도 안 나왔다. 이 문제 지금 주장 문제다. 그대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음 4번.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도록 노력하라. 나오기는 했지만은 큰 그림 본다는 것은 세상을 똑같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5번. 자신과 의견이 다른 타인을 겸손과 존중의 자세까지는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설득하라가 나왔지. 이거는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여라가 맞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설득이 아니라 인정해라라고 얘기했으면 5번도 답이 돼. 승관이 됐습니까? 그래서 3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의 교류. 이 교류가 바로 인터액션입니다. 상호작용. 통해서 발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A man who lived in Long Island was one day able to satisfy a lifelong ambition by purchasing for himself a very fine barometer입니다.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기압계거든요. Barometer. 자, 그러면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Long Island에 살았대요. 이 사람이 one day, 요거 발로 치세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was able to satisfy 만족시킬 수 있었대요. 뭐를? 평생의 야심을. 평생의 야심 하는 거는 평생의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걸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요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by ing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또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함으로써? 구매함으로써. 그럼 요것도 끊어주세요. 그가 직접 이 말이에요. 직접 뭐를 구매했더라? 매우 멋진 기압계를 구매함으로써 평생의 야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when the instrument, 그 도구가 arrived,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 그랬을 때, 그는요, 매우 뭐였더라? 실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망했다, 요 감정 표현 다음에 뒤에 투부 정사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발견하게 되어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를 발견했느냐? The indicating needle, 가리키는 이 바늘이 appeared to be stuck 합니다. 무슨 뜻이야? 이 가리키는 지시되는 이 바늘, 비닐이란다. 바늘이 뭐 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stuck 한 것처럼 가니까 뭔가 좀 끼어져 있는 거, 뭔가 막혀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하필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pointing to the sector marked hurricane 합니다. 표시된 곳이 하필이면 허리케인이래요. 네. 참네. 기압계가 허리케인을 가리켰대. 자, after shaking the barometer vigorously several times 합니다. 저기서 times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several은 몇몇 채니까 합치면 몇 번입니다. 그냥 몇 번.
After shaking, 흔들어 보고 난 후에 그 기압계를 격렬하게, 이 단어는 격렬하게 뜻이에요. 격렬하게 몇 번 흔들고 난 후에 그것의 새 주인은 합니다. 여기서 새 주인이 누구야? 아까 산 사람 그 어맨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지칭추로 나오면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새 주인은 앉았고요. 그 다음에 로터레를 편지를 썼답니다. 뭐에 대한? 불평에 대한. 어디에? 그 가게에. 그럼 이 가게로부터 그는요 뭐 했었어요? 구매를 했었단 얘기죠. 그 도구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구매를 했었던 그 가게에다가 불평에 대한 편지를 썼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on the way to his office in New York, 뉴욕의 지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요 mailed the letter, 그래서 그 편지를 붙였죠. 그날 저녁에 he returned to Long Island,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find, 알게 되었대요. 뭐를? Not only the barometer missing, 그 바로미터가 missing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왜 his house에서 끝나죠? 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바로미터 기압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사라졌대. 날아갔단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지금 허리케인 가리키는 게 맞단 얘기야? 틀렸단 얘기야? 맞아요. 맞단 얘기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이 바로미터의 바늘은 맞았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이 함축적 의미가 뭐가 들어가냐? 그 얘기죠. 그럼 느낌적으로 빡 오셨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허리케인 진짜 왔다 그 얘기니까 정답이 4번이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답 체크.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 과거에 몇 번 했어? 3번. 3번. 그 바로미터의 바늘이 사라졌다고요? 야, 이게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요. 온도계가 만약에 있다 치자. 온도계가 뭐 이렇게 부분 가리키는 이게 바늘이거든? 야만 사라졌다고. 아시겠죠? 대현이 몇 번 했어? 5번이요. 허리케인의 그 코스가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코스는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리케인 경로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거는 완전 개소리죠. 승원이 몇 번 했어? 찍었어. 뭐라고요? 오케이. 자, 결국 이 마지막 내용이 옳았다는 얘기는 아까 허리케인 가리켰으니까 허리케인이 정말 와서 지집을 날려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런 함축적 의미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스토리 얘기라든지 쭉 흐름대로 내려오거든요. 흐름대로 내려왔을 때 그 말이 옳았다 그러면 그 과정들을 잘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함축적 의미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는 결국은 빈칸 문제이거나 아니면 주제 문제하고 직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찾아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스토리 얘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논설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밑줄 친 놈 제외하고 분명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딘가 나와. 그럼 그걸 찾아서 답을 하면 돼. 그게 답이라고. 정 도저히 머릿속에서 찾지를 못할 것 같으면. 23번. 자, 23번입니다. 자, sometimes we are not aware of our true thoughts and feelings until we capture them with the written word 합니다. 첫 문장 별표 주세요. 자, 첫 문장을 딱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거를 왜 별표를 치느냐? 주제문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sometimes는 빈도 부사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Not aware of,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not 나왔고 until 나왔다.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는 뭐뭐뭐뭐뭐뭐 할 때까지는 뭐 못한다 그 얘기야. 바꿔서 얘기하면 뭐뭐뭐뭐뭐 하고 나서야 알아차린다 그 얘기입니다. 박원호 내 쳐다보노? 아, 책보노 알았다. 장박 보는 줄. 우리가요 그것들을 잡아낼 때까지는. 그럼 여기서 잡아낸다 하는 얘기는 파악하다, 이해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얘기하는 아까 말했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들을 쓰여진 단어로 알아차릴 때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쓰여진 단어를 가지고 그거를 잡아내고 나서야 아,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 눈만 보고 어떻게 감정을 알아? 뭔가 써야 알지. 뭐 사랑에 가든 싫어에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riting is a way. 글쓰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에, 배우는데, 뭐에 관해서 배우는데, 네 자신과 그 다음에 네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배우는 데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끝났다. 더 얘기할 거 없다, 이거. 그럼 뭔데? 글쓰기에 좋은 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글쓰기에 좋은 점. 자, 그 다음 또 추가로 얘기하죠. 이 글쓰기는요, 여기서 force라는 단어, 여러분들 강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는데, 강요하다 하는 말은요, 뭔가 중점을 두다 또는 중심을 두다, 뭔가 핵심을 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강요한다 하면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도록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고, 집중하게 한대요. 뭐 하면서? providing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무슨 기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뭐가? 글쓰기가. 글을 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막 어떤 뭐 상처받을 일이 생겼어. 그래서 막 짜증난다. 와이, 그만은 왜 나한테 그따구 말을 했을까? 그 자식은 도대체 왜 나한테 가만히 있을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걸까? 막 글 쓰고 있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내일은 해가 뜨겠지.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냥 끝나는 거야. 자기가 글을 쓰다 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해결이 막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 글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next time you find yourself confronted with a problem. 자, 하나의 어떤 문제에 당신 스스로가 직면되어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될 경우라면 try writing. 써보세요. 무엇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더 안 읽겠습니다. 이거 텐션 좀 들어. 어?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과거에 몇 번 했는데? 3번이요. 3번이요? 에라이씨. 학습의 도구로서 글쓰기의 무용성? 장점 아니에요? 아, 장점요? 자, 근데 방법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학습의 방법이라 하면요. 아, 잠깐만요. 스톱. 지금 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런 다음에 뒤에 about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 그 아까 글 지금 뭐가 있었죠? 그 어디 갔노? 아,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learning about 다음에 yourself and the world 이래 나왔잖아. 그러면 네 자신과 세상에 관한 이해지. 단순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만약에 learn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말한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한 학습은 우리가 그냥 배우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 그거 얘기하는 거야. 볶음 볶음 끓이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나 또 헤딩하게 할 겁니까? 윤철이 혹시 3번 했나? 네. 한 명 추가요. 또 김병준 몇 번 했는데? 아니, 4번 했는데 4번이 맞는지 3번이 맞는지 헷갈렸어요. 자, 4번은 일단 말씀드릴게요. Writing as an effective tool for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글쓰기. 뒤에 나왔잖아. 아까 문제 해결. 어디 갔노?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이게 다음에 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네가 그것에 관해서 글을 써보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네가 만약 국어, 영어, 수학 같은 학습을 할 거라면 이걸 써봐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 네. 자, 또 군복거리기 시작한다 또. 빨리 반론 얘기해 빨리. 자,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여기 밑에 러닝과 위에 러닝과 다르다는 말이죠. 네. 아, 네. 네. 아, 깔끔하네. 재미없다. 자, 시간 때우려고 용순다 백준서. 내가 뭘 묵었나 임마.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24번은 여러분들이 한 60대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 아니지. 한 50세 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지금 저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어, 쟤 50대 했어요? 퇴직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 나도 언제 평생 동안 내가 학원 원장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누구 될지 모르니까. 출산율도 저하되가는데. 자, If you want to live your dream,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고 난 후에, 은퇴 후에, You should plan.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Ahead는 미리죠. As far in advance. 미리, 미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As possible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미리 너는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당신의 최종적인 날, 즉 직장에서의 최종적인 날에 적어도 5년 전에. 그러니까 은퇴하기 5년 전에는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뭐 먹고 살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it is strongly recommended 합니다. 강력하게 권고되어집니다. 이 사람 할 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권고되어지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해요? In a range of different themes 하니까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범위 내에서 당신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 예시 나오죠. Such as company shares. 이게 무슨 뜻이야? 동영상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에요. 공유회사가 아니에요. 공유회사가 아니고요. 주식이라고요. 그럼 리얼 에스테이트 뭐야? 한 4, 50대 되면 항상 이거에 관심 많이 가지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그렇지, 부동산. 오. 그 다음에 Government Bond는 뭐예요? 펀드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채권입니다. 오. 정부에게 돈 빌려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igh Interest Bank Account. 그럼 여기서 High Interest는 뭐냐? 어? 예금. 이때까지 들어놓은 적금 같은 거. 그럼 Interest가 뭐냐고? 높은 이자. 그렇지, 이자. 오. 고금리 은행 계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조금 높은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뭐 최종적인, 가능한 한 최종적인 어떤 힘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난에 찌들어서 살다가 죽는 이런 꼬라지 없이 어느 정도 이런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노후자금. 흔히 말하는 노후자금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볼게요. Start spending less. 적게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고 더 많이 모으기를 해라. 그리고 stop buying anything that's unnecessary.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든 사는 것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3 때 요거 관련된 본문 기억나실 겁니다. 네. 용돈 관련된 이야기. 기억나시죠? 닥터 머니. 닥터 머니. 너의 그 용돈 기입장을. 그때 그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 다녔던 이민지도 거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avoid taking out bank loans 합니다. 여기서 bank loans가 뭡니까? 대출. 은행 대출을 가져가는 것을 피해라. 그럼 대출을 하라 마라. 하지 말란 얘기죠. 갑자기 하지 말란 얘기고. 그 다음에 make sure, 분명히 해라. You pay off the balance on your credit cards on time to avoid paying their high interest fees. 한데 여기서 fees는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실히 해라. 여러분들이 지불할 것을 확실히 해라. 뭐를? 잔고를요. 어디에? 당신의 신용카드에. 온타임. 제때. 제때 네 신용카드 갖고 썼는 것들을 돈을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밸런스 균형이 아니고 잔고입니다. 뭐 하기 위해? To avoid paying. 그것들의 높은 이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럼 제때 카드값 내라. 그 얘기입니다. And update your life insurance. 당신의 생명보험을 업데이트 하세요. 무슨 뜻이게? 보통 보험에서 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 약관 그 뭐라 해야 돼? 초성 드릴게요. 기역시옷. 그렇지. 갱신. 다시 새롭게 한답니다. 다시 갱자에다 새로운 신. 자, 그리고 medical insurance policies. 의료보험 정책들도 새롭게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적절하게 나중에 어떤 삶에 대해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임 끝났다. 이거 틀린 사람 손 들어. 몇 번? 아, 24번이지. 24번. 윤철이 몇 번 했는데? 5번. The right way to save for rainy day. 비가 오는 날에 아껴야 하는 적절한 방법. 자, 여기서 rainy day가 무슨 뜻이게요? 진짜 비가 오는 날입니까? 인생 망한 날이요. 옳지, 망한 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망한 날인데 4가 있잖아요, 앞에. 그럼 망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껴야 하는 적절한 방법인데 여러분, 은퇴를 했다고 해서 절대 인생이 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모든 운동선수들 은퇴할 때 전부 다 망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하면서 뭐 코치도 하고, 해설자도 하고, 뭐 감독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왜 이승엽은 왜 두산의 감독이 됐을까요? 김만희가 김만희요. 박지만이 형 이거 있어가지고 뭐 그렇겠죠. 김기 때도 예능 선수가 대박이.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자 1번은 is retiring early too risky? 벌써? 일찍 은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가? 완전 개소리죠. 2번 how to retire 5 years early? 5년 일찍 은퇴하고자 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은퇴 후 은퇴했지만 일하고 있다. 뭐야 이게? 이것도 주식도 하나 일이 아닐까? 걱정하니 여러분 주식은 일이 아닙니다. 주식은 도박입니다. 오. 카카오. 저도 도박할 거예요.